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싱의 한 종류, 저 광의 의미로서는 피싱의 한 종류인 파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밍이라는 것은 farm, 뭔가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뭐 서브판 같은 용어하고 좀 유사하게 들리죠. 그렇게 뭔가, 미리 뭔가를 구축해두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파밍이 피싱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피싱은 그 URL 도메인 주소나 웹사이트를 유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URL 도메인 주소의 중간이나 어느 특정 부분을 유사하게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판별이 안 가는 게 피싱입니다. 근데 파밍은 정상적인 URL을 입력을 합니다. URL이 틀린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URL 주소로 접속을 해도 가짜 사이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짜 사이트로 가지냐면 결국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이 탈취되니까 당연히 URL에 매핑된 IP 주소가 바뀐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URL을 입력해도 다른 서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 단계를 보니까 준비와 공격 단계로 나눠보고, 위조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피싱과 동일하고요. DNS를 위조합니다. 악성 코드 등을 이용해서 DNS 테이블을 위조하게 되면, 공격 단계에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URL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이미 DNS 테이블이 위조됐기 때문에, 악성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그, 가짜 사이트 쪽으로 당연히 유도되겠죠. 그쪽 IP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도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PI 피해자가 URL 주소를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파밍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보이지고요. 그 다음 파밍의 공격 요인을 보면 결국은 DNS 변조와 악성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개가 크게 보면 있습니다. DNS 변조는 서버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 그 다음에 도메인 정보 변경이나 호스트 파일 변조 같은 게 있습니다. 서버 변조는 당연히 DNS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DNS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특정 도메인에 대한 IP 레코드를 수정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변조는 클라이언트의 DNS 서버 주소 테이블을 변조해서 특정 DNS 서버 주소로 접속되도록 설정하는 거고, 결국 클라이언트 변조는 호스트 파일 변조와 유사합니다. 호스트 파일 변조도 클라이언트 호스트 파일에 변조된 DNS IP 주소를 미리 심어놓기 때문에 내가 그 특정 도메인의 IP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DNS 서버 자체가 페이크가 되어 있는 거죠. 도메인 정보를 변경합니다. 타겟 도메인의 등록이 만료되거나 이전되는 그 관리적 허점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도메인을 탈취해버리는 거죠. 또 도메인을 사버리는 거죠.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 공격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권 사이트 등에 접속 시 PC에 감염된 악성 코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사이트로, 즉 내가 우리 은행이나 또는 신한은행에 접속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입력하고 브라우저에서 엔터를 치면 바이러스가 그걸 캐치해서 이미 설정해 놓은 사이트로 강제로 옮기도록 하는, 저기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바이러스가 동작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격 요인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밍을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름의 좀 고민의 숙제로 좀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